5초만에 있다가 어느 시기에는 막 이렇게 속에서 답답해갖고 죄송합니다가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막 이렇게 거부감이 나고요. 요런 반복이 일어나는 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 극명하게 틀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탁한 기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속에서 이렇게 많은 거부감이 날 때 그때는 많은 각이라고 표현하시는 생각들이 저를 이제 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나도 너무 마음에 안 들죠. 홀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극복을 하려면 어떤 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그 극복하지 말고 놔버리거든. 뭐 듣기 싫을 때는 안 들어야 되지. 듣기 싫을 때는 나아요, 그냥.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원리를 조금 알면 되지. 내가 똑똑해서 그래. 요건 100% 정답입니다. 나중에 찾더라도. 내가 똑똑하면, 이런 것들을 분별하려고 든다라는 얘기죠. 똑똑한 사람은 분별하려고 들어. 스승이라는 사람이 이 지금 강의 이 그 법문을 해놨을 때는 이 법을 내놓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섞어 놓은 것이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담아 놓은 것인데 이걸 똑똑한 사람은 이걸 분리를 내 뭔가 분별을 하려고 든단 말이지. 그냥 약을 이래 지을 때 말이죠. 약을 지을 때는 네가 싫어하는 것도 요 들어가고 네가 좋아하는 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몸 상태를 봐가면서 요렇게 뭐를 잡아였는데 네가 좋아하는 것만 다이어트를 안는다라니까. 어떤 사람은 단 거를 좋아하는데 씹은 거를 조여갖고 무으라 그러거든. 근데 내가 몸 상태가 어느 만큼이냐 따라가지고 씹은 거 들어갔는데도 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환경이 이렇게 해갖고 아이고 씹은 거니까 안 물난다 이렇게 하고 버리푸는 환경이 되는 사람한테 약을 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는 주는 대로 먹어야 낫거든. 어려울 때는 덜 어려운 게. 덜 어려울 때는 약을 가래요. 아, 이건 내가 싫은 건데. 아, 이러면 가리는데. 내가 되게 어려우면 주는 대로 말없이 그냥 좋고 나쁘고 안 따지고 훌쩍 못 보거든. 스승님이 지금 강의는 뭐냐 하면 네가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모질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약해졌기 때문에 무라고 주는 약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 약을 물 거냐 말 거냐 네가 정하되 나는 주는 거라 처방대로 주는데 이걸 갖다가 거부를 한다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이걸 그냥 뜻없이 먹으라는 얘기야. 아 그러면 네가 지금 잘못돼 있는 게 고치진다 이 말이죠. 요거든. 너가 스승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기 해를 보고 저기 달 떴다 이렇게 하면 멍청하게 그냥 아 예 이렇게 하고 달로 알아듣고 가면 되는데 저기 해인데요 이게 달이다 해예요 이제 달이다 아이고 스승님 거부되는 거야 이게 지금. 스승님 달이라 할 때 뭐 이유가 그 안에 뭐 있겠지. 니만큼 덩신일까봐. 저기 헨지 모를까봐 자꾸 내가 달이라 할까봐. 이걸 자꾸 스승님을 분별하려고 들면 멀어지는 거죠. 그걸 섞어 놓습니다. 스승님이 강의 속에는 너희들이 거부할 것도 섞어 놓고 너희들이 좋아할 것도 섞어 놔. 근데 분별하지 말고 주워 모아야 되는 게. 너가 스승으로 맞이할 거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야.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스승님이 해놓은 거를 주스 갖고 그냥 내가 접하고 뭐 이러지만 나중에 스승님을 면접을 볼 때는 네가 스승으로 모실 거냐? 앞으로 스승으로부터
진짜로 배우고자 할 거냐? 아니면 너가 지나가는 길에 하나씩 주워 먹을 거냐? 이걸 이 면접을 본단 말이죠. 면접을 봐서 나는 스승님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갖고 나는 혼신을 다해서 스승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도 나 믿고 가겠습니다 한다라고 하면은 너는 스승님을 자주 보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좀 그래요. 그럼 옆으로 이 그러면 스승님을 자주 보지는 못하고 흐르는 걸 주워 모으면서 지금 너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여기 달라지는 거죠. 이게 스승님을 만나는 이유예요. 무언가를 내가 필요해서 내가 듣다가 보니까 나는 이분을 만나고 싶다. 왜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럼 스승님이 너를 만나줄 때는 만나보고 이렇게 정리해보고 앞으로 계속 이끌어줄 건가? 안 그러면 멀리 놓고 공부를 하라고 할 것인가? 지금 면접을 보려고 만나주는 것이지. 뭐 사람이 그리워서 그냥 뭐 오라고 내가 만난다고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내 일만 해도 바빠. 니한테 시간 소모를 어느 정도 많이 하면 나는 저 일을 못하거든. 근데 니한테 시간 소모를 해줄 때는 니가 조금 이렇게 더 에너지를 갖춰갖고 내 대신 사회에 큰 일을 조금이라도 니가 들어서 해줄만 하니까 거기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사회 일하는 건 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너도 좀 하고 너도 좀 하고 너도 좀 하고 같이 하면 내가 편하잖아. 그래서 많이 아리켜주는 거죠. 응? 국민들이 다 공부를 하면 나는 편해요. 새가 빠지게 아리킬 게 없잖아. 너희들한테 힘을 다 줘버리면 그러면 나는 편하다니까. 힘을 내가 다 들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깨워주고 깨우쳐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다 힘을 들어줘가지고 내가 좀 편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니까 우리가 공부가 거부된다. 공부가 거부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때 이런 게 일어나면 네 속 안에 그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조금 더 이해 더 되게끔 내가 또 한 가지 다른 분야를 풀어줄게. 내가 내 혼자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혼자인 줄 아는데 내가 그럼 혼자 아니냐? 네 안에는 차고 들어와고 있는 구신도 있고 차고 들어와 있는 조상도 있고 차고 들어온 다른 신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고 들어와고 있는 기운들 중에서 뭐는 처단하려고 하고 뭐는 잡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처단시키려고 안 갈라 그러네? 안 갈라 그래. 응, 안 갈라 그러면 너는 요런 거 요런 거는 싫은 거야 지금. 예를 들어갖고 스승님을 만나러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떤 때 거부가 되네. 여기 누구냐? 네 안에 있는 그 구신이 지금 저 스승님한테 자꾸 가면 내가 떨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자꾸 말리는 거야. 말리는데 그럼 스승님 그 구신을 좀 처단해주면 안 됩니까? 너는 그걸 처단해주면 안 되기 때가 있어. 네가 노력해야 되는 게 있거든. 처단해주고 당연히 뭐 간단하지. 하나, 너는 그걸 가지고 노력을 해서 이게 나올 때. 그럴 때 이건 저절로 처단되니까. 그러니까 내 노력 없이 얻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너는 똑똑하고. 뭔가 좀 어느 정도 되면은 너는 돌아설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노력해갖고 넘어올 선을 넘어와야 여기서 변함이 없이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분류도 있고 우리가 오는 이 제자들마다의 스승님한테 오는 사람은 제자라야만 돼. 신의 언덕을 잇고 있는 사람이라야만 스승님이 이끌어주는 거지. 일반인은 스승님이 나서지 않아도 돼요. 지금 아직까지 뭐 스승님한테 오지를 안 했으니까 모르고들 있어서 그렇지. 나중에 이 세상의 모든 제자들이 신의 힘을 받는 제자들은 스승님 앞에 다 와야만 되기 때가 있어. 안 오면
네 삶이 거기에서 멈추게 돼가 있기 때문에 깝깝에 미치게 돼가 있어. 다 와. 무조건 100% 다 와. 내가 어떤 식으로 거들주든 저 뒤에다가 차 놔두라도 너는 와 있어야 돼. 나는 마지막 수행자야. 누구한테도 지금 수행을 시키지 못했던 거를 내한테 수행을 시켜서 내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찾는 걸 못 찾는 거는 내한테 와야 찾게 되어 있거든. 다 와야 돼. 언제 오느냐 뿐이지. 이게 우리가 내가 방해를 받는 것들이 있다. 그런 거는 내가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처단이 되게끔 그렇게 그냥 놔둔다 이거죠. 이해가 되나요? 네.